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05시 45분 북한은 또다시 세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로 보아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들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3대 세습과 흔들리는 정권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을 감행하고 무력 시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상 국가가 아닌 비정상 국가, 세계의 골칫거리 국가가 되더라도 핵만 부여잡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름의 살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은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핵무기의 공포 앞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더욱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난 과거 그들의 기습 남침으로 국민의 아까운 생명과 국토를 유린당한 처절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대정부 질문을 하는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방어수단에 불과한 사드 배치를 두고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려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께서 많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을 통한 굴종을 강요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우려하는 안보 상황을 눈앞에 두고도 어디를 두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흐트러진 안보의식과 동맹에 대한 강한 불신 그리고 반감, 그러면서도 매우 이상하게도 주적의 혈맹국가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맹신을 봅니다. 국가의 제일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경제도 있고 살아남아야 환경도 있는 것입니다. 안보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쟁과 안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을 흔들어대는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일전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어처구니 없을 이 사드 배치에 관한 논란이 그나마 오늘의 대한민국에게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방향,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님 도착하셨습니까?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네, 총리님, 제가 사진 한 장을 띄우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누구입니까? 예, 뭐 독재를 했던 그런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에 협력하고 독일 나치의 주장을 퍼나르던 선동가 괴벨스의 사진입니다. 괴벨스는 선동은 거짓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해명에는 수십 건의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 들어보셨지요? 예. 오늘 괴벨스가 이야기한 바로 그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드를 두고 그리고 광우병을 두고 한미 FTA를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는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근거 없는 괴담이나 또 유언, 비어 이런 것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팩트는 실종됐습니다. 사드 문제에서. 비전문가들이 늘어놓는 괴담들만이 떠돌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과 현혹의 길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전자파, 암유발, 기형아 생산, 기형아 출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SNS 등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근거 없는 정말 허위사실이고 유언비어입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뭐 법에 의해서 이런 건 정말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드리는 중한 범죄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성주 시민분들의 우려도 있지만 지난번 총리께서 방문하셨던 성주 현장에서도 보듯이 외부 세력들이 늘 대한민국의 여러 안보 이슈, 특히 미국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을 흔들던 세력들이 현장으로 내려가서 제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성주 주민들의 걱정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가 안위와 관계된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의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은 큰 중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 국가 안위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백악관 사이트에서 일부 한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드 반대 서명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현실,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구멍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된 이 그 위협의 근원이 북한의 핵도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때는 너나 없이 정말 우리 온 국민들이 합심해서 대응을 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되는 정말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도와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이게 비단 몇몇 단체나 몇몇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드 논란이 한참 뜨거울 때 언론사 JTBC는 오역을 통해서 사드에 대한 사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폭증시키는 방송을 했습니다.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과로 넘어갈 일입니까, 총리님? 주요한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책임 강하게 물으실 것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 위에 때법이 존재하는 사회라고들 말합니다. 법의 실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권력의 무기력 심각합니다. 총리께서도 6시간 사실상의 감금 상태로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 어떻게 바로잡으실 것입니까? 민주사회일수록 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헌법에 따라서 법에 근거한 이런 것이라야만 됩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생각하시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이 발생하면 반드시
조치를 하는 이런 불법 필벌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여러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며 또 세간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 비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우리와 체제가 다른 북한의 혈맹국을 자임하는 북핵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이야기도 하지 않는 중국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대한민국에 많은 것입니까? 총리께서는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북한과 지속적으로 핵도발하고 미사일 쏘고하고 있는 북한과 맞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정부는 뜻을 같이 하는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그런 일의 최선을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중국의 비치된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이 천여기, 중국은 레이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속속들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에 대해서 중국의 지금 보이는 태도는 분명 안보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민국 국방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네, 장관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이 몇 기나 됩니까? 약 천여 발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계속 핵실험 4차까지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능력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북한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핵능력을 보여줬고 그것을 점점 고도화하는 그러한 노력을 아직도 멈추지 않고 현재도 언제든지 지도부의 결심이 있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실험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이거 실험실에서 뭐 하는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도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게 남겨진 단계는 핵을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탑재하기만 하면 되는 그 단계에 와 있다. 즉 핵무기, 핵무장의 직전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까? 지난번에 김정은이 그 핵무기 소형화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구형으로 된 그러한 물체를 실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소형화된 핵폭발 장치인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능력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무장 앞에 무방비 상태로 지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핵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은 우리나라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정밀 전력 또 재래식 전력 이런 것들을 총합한 그러한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파괴, 격파할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 대응 작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체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드를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의 이러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사일을 아주 저기 사용할 초기 단계에
파악에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전략, 킬체인이라고 하는 공격전력, 전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잔존해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소위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KAMD를 구축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그러한 우리의 능력의 제한성을 보강하고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관련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전자파 소음 문제, 안전성, 장관님 다 담보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우리 국내에서 쓰는 레이더의 전자파, 또 구암 현지에서 사드 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자파의 측정 수치를 저희들이 공개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임을 제가 국민들에게 보여드렸고, 또 성주 군민들이 그것도 못 믿는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사드가 전개되면 제가 직접 그것을 한번 시험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천여기, 사드는 한포대 48발, 오히려 사드 배치 적극적으로 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적의 미사일에 대해서 미사일이 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을 적은 또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시차별로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자산 패트리엇 그리고 사드 일개 포대 이렇게 됩니다만은 사드 포대의 추가적인 문제는 우리의 어떤 그 전개할 수 있는 가용 부지라든지 또 작전 가용성 능력 등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일개 포대만 전개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한미 간에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동맹의 능력 활용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한미동맹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한미동맹은 1953년도 10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의 방어 능력과 태세가 매우 취약한 것을 목도한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포로 교환 저 석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미국에 대한 압력과 그러한 정책적 그 수단들을 활용해서 어렵사리 이끌어낸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고 그때부터 한미 동맹이 시작되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 산업화와 민주화에 그런 성공을 가져오는 기반을 제공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한미 동맹, 오늘이 이승만 대통령 서거 51주기입니다. 자, 그 어렵게 시작된 한미 동맹 지금도 변함없이 굳건합니까? 한미 동맹은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맺은 동맹 중에서 아주 가장 굳건한 동맹이고 왜냐하면 뭐 미일 동맹도 있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은 6.25 전쟁 중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피를 흘리면서 같이 싸운 혈맹이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관리는 북한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취할 수 있는 수단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이 이 북한의 핵을 포함한 우리 비대칭적인 대한민국의 취약성을 보강해주고 억제를 달성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관건 요소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드와 관련된 논란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불필요한 논란입니다. 이것을 논란으로 만들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합니다. 안보는 특수한 문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안보라는 의제를 공론의 바다에 그냥 던져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드는 물론 우리의 중요한 안보 이슈 때마다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의 기저에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 운동권식 반미의식의 그 뿌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의 경제 번영,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의 기본 중에 기본 가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께 때로 눈물과 땀과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는 그런 위임을 국민들로부터 받은 유일한 권력입니다. 이런 권력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매번 안보 이슈마다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무서워서 안 알려도 될 것, 타협하지 않아도 될 것, 기밀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까지도 술술 풀어버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믿고 어떤 국민들께서 세금을 내고 안심하고 발을 뻗고 주무시겠습니까? 13만 7,899명 6.25 전쟁에서 전사한 한국군의 숫자입니다. 4만 670명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간 유엔군의 숫자입니다. 이들의 피해 헌신으로 지켜낸 우리나라를 오늘의 우리 세대가 더욱 굳건하게 지켜낼 때에라 우리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번영의 다음 바턴을 넘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